갑작스런 한파로. 아 다소리가 아파. 다소리는 오늘 대신 빗소리로. 빗소리예요. 와 진짜 이런.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칙칙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여기 뭐 이렇게 사진이라도 띄워주지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높은 FHD, QHD는 네. 가격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FHD 모니터 정도만 돼도 다 즐길 건 즐길 수 있거든요. 뭘 즐겨요? 아니 뭐 게임이라든지, 네, 또 네, 뭐 영화라든지 저는 영상이라든지.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즐기 더 커지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편하다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네. 게임이나 영상 보는 쪽으로는 뭐 FHD면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우리 가성비 앵무새 가무새 분들이 또 27인치가 마지노선 아닌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이즈 대비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니까요. 네, 아주 많이 올라가고 사실 필립스가 네. 사실은 저희가 모니터 표준 모니터를 소개해 드릴 때 필립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다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색감 손실 없는 안티 블루라이트 그리고 플리커프리 이런 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네. 다 있는. 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공유트 필립스도 그런 사람 이름이려나? 루이비통도 사람 이름 아니야? 네. 프라다도 사람 이름. 프라다도 사람 이름. 순신 누나가 좋아하는 신발인데.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게임 모드 톤 설정으로 극적인 색을 표현 가능하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적인 네. 색이라는 거. 게임을 할 때, 예. 여러분들, 내가 게임을 할 때 펜타킬 하는 그 순간. 네. 이 필립스 모니터라면 극적인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아, 펜타킬하고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네. 아 네, 여러분들이. 네. 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해상도가 너무 커도 그래픽카드보다. 그렇죠. 너무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래픽카드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게 IT 쪽에 하나를 바꾸면 덩달아 다 바꿔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무난한 20인치 FHD 필립스 모니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단어와 최저가 기준 아, 27만 원. 27인치 27만 원. 1인치에 만원이라는 얘기. 1인치에 만원. 굉장히 네. 정직한 네, 합리적이네요. 네.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네. 1인치 1만 원. 네. 100인치 100만 원. 네. 사고 싶다. 100인치 100만 원이면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필립스 기술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필립스가 벌써 저 모델서부터 네. 벌써 필립스의 어떤 그 감각이 살아있네요. 어떤 감각이요? 모델을 선정해서부터 네. 육덕? 육덕 아닌데요? 그건 모르지. 포스니 스타일 육덕 아닌가? 그건 모르죠. 아 이게 또 육덕일 수가 있다. 아 그럼요. 모르는 거고. 네,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어, 뭐 기프트 박스가 있네요. 오호. 12월 31일까지 요 모델 구매하시면은 오호. 순차적으로 기프트 박스 뭐가 들어 있죠? 아래 뭐가 있던데요? 나 아, 스탠드. 모니터 스탠드. 아. 알파 스캔 ADJ 다기능 스탠드.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를 19,000원에. 아, 5만 원짜리를 1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요거 우리 가무새들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뭔가 돈을 떠내야 돼. 아, 그러니까. 사실... 요거 우리 가무새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사실 5만원짜리 19,000원이면 엄청 굉장히 좋은 네, 건데. 좋은 건데. 아, 원래 스탠드 있고요. 저건 알파 스캔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인기 제품이에요. 그거를 네. 그냥 싸게 더 드린다. 네. 요거입니다. 네, 네, 요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안 네. 구매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27만원 네, 필립스의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필립스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표준 모니터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 필립스는 항상 약간 디자인이 좀 튀고 가격대가 그 대신 조금 올라가는 이런 게 많았는데 필립스 27인치 27만원이면 진짜 무난하다. 예, 괜찮은 가격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슴 아프지 마.